안녕하세요. 하늘건강연구소의 이승윤 원장입니다. 신장 콩팥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90% 이상 나빠질 때까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검사를 받더라도 많이 나빠진 상태가 아니라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야만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장 콩팥이 안 좋으면 신장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는 증상을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피로감과 무력감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는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변 문제입니다. 평소보다 소변 보는 횟수가 늘었거나 냄새와 색이 달라졌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온다면 담백뇨를, 피가 섞여 나온다면 염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외 빈혈, 식욕저하, 눈 주위나 발목이 붓는 부종, 허리나 옆구리의 통증,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 나타나는 가려움증과 입냄새 역시 신장이 안 좋음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동양적으로 보았을 때 신장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수신장방간 기운이 약하거나 결막힘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음에 알려드릴 수기운의 정상 질환을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것 또한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기운의 정상 질환은 1. 안면홍조가 있거나 얼굴에 열감이 있다. 2.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고 가늘어진다. 3.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이 있다. 4.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살이 찌거나 통증이 있다. 5. 오금이 붓고 저리다. 6. 하품을 잘한다. 7. 얼굴이 검다. 8.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인다. 특히 오후 저녁에. 9. 눈이 근시 또는 원시가 있다. 10. 귀가 가렵거나 귀염증, 이명 등 귀에 이상이 있다. 11. 구두통이 있다. 12. 생리통, 질염, 요실금, 자궁건조증 등 자궁에 이상이 있다. 13. 조류증상, 정력감퇴, 발기부전 등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 이런 증상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장에 좋은 지압법, 음식, 운동을 통해 수신장방광 기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수기운을 꾸준히 관리하면 신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합니다. 신장에 좋은 운동과 제압법은 위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수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 음식을 알아보자면 바로 짠맛의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짠맛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콩, 밤, 마,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파래, 간장, 된장, 용융소금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매번 챙겨 먹기 힘들다면 혈액을 맑게 해주고 노폐물 배출, 장내 독소를 해독해주는 기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인 곡식 위주의 생식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곡식 생식 내용은 위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장을 치유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앞에 알려드린 증상을 정확히 알아두고 음식으로 미리 예방 관리하면 신장 질환을 없앨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세한 내 몸 상태, 증상, 통증, 질환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기거나 하늘건강연구소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